이소라예요. 오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수예요. 안녕하세요. 김은수예요. 여기가 어디신지 맞추는 분께는 제가, 아이고, 깜짝이야. 예, 손태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들 지내시죠?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데. 조명이. 오늘 머리 제가 만든 머리예요, 이거.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동백이가 이렇게 핥아가지고, 동백이가 핥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네. 아, 우리 동백이는 참. 동백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핥았어요. 아이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난 혀가 짧지?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차린 건 없지만, 뭐, 맛있게들. 네. 맛있게 먹을 게 없네. 여기, 무전기가 있네요. 이 무전기인가? 여기가, 어디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수염이. 적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운전 중에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지금 개인적인 일로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얼마 전에 소녀라는 타이틀로 단독 콘서트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진짜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와, 이거 옛날에 이거 와이셔츠 이거 맞췄던 건데 숨을 쉴 수가 없네. 살이 쪄가지고. 하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앙코는 귀여운 콘인가요? 앙콘. 앙콘. 다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살 빼야 합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 인사 또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사 라이브를. 아, 오늘 그냥 혼자 여기 마실 나왔어요. 이 헤어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동백이가 핥은 머리 컨셉입니다. 동백이가 핥았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동백이 침이 여기. 털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맨날 밀긴 또 힘들고. 이렇게 쉴때또 길고. 제가 털털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털털합니다, 지금. 안 차려입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 걸치고 나고,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불어라 바람아. 소리 움직여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제 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예 빠지긴요, 지금. 와이셔츠가 배가 터지려고 숨을 못 쉬겠다니까요. 아이고.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털이 또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아, 카사노바 길들이기. 제가 또첫 공연과 그리고 중간에 두 개의 공연, 그리고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안 됩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연극과 오페라와 뭐 뮤지컬의 중간이어야 되나? 좀뭐잘 모르지만 좀 멀리. 어우, 이 팔이 아파가지고. 저장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 이거. 턱선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인라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밖에 누가 있는데 진짜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런 거 어떻게 했어요? 연기는 연기니까 안 웃고 해야겠죠? 그죠? 내 마음속에 저장. 아, 오늘 동빈이가 머리를 너무 위로 올린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이, 근질거려. 아이, 어이, 근질거려. 아유, 나 지금 말 못하겠는데. 아유, 근질거려서 말 못하겠네요. 제가 원래 피부가 되게 좋았어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아, 근데 제가 얘기하면 또 멤버들한테 또 살짝 이렇게 3집은 뭐 규정화된 규정 같은 사실인 것 같고. 그 전에 근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확정되면 말씀드려야 돼. 제가 괜히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입이 좀 간지러워도, 또 여러분들 귀가 좀 간지러워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금방.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개인 활동도 좋은 일이 있고 팀 활동도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다 확정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유스케 말고 다른 방송계에
CF 찍었으면 좋겠네요. 비대 광고 이런 거. 당연히 아이고, 시원한 하루 되세요. 오, 팬텀 부산 공연 오시는구나. 네, 저의 또 8명의 정말 매력적인 8명의 좋은 공연. 또 무대가 굉장히 멋있을 거라 해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도 팔이 길어서, 제가 팔이 짧아요, 이게.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맨날 이렇게. 지금도 앉아있으니까 그러지, 서 있으면은, 여기 손바닥까지 와요. 그러니까, 청바지를 어디 뭐, 브랜드 막 이런 거 제가 입어봤는데, 안 줄여도 입을 수 있어요, 청바지는. 그런데, 뭐, 위에 마이나 티셔츠 이런 걸 입으면 무조건 팔이 길죠. 아이고, 항상 응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쨌든 곧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되게 좋은 일들만 오시기를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나가봐야 되니까, 올게요. 다음에 또 뵙는 걸로 알고, 오늘 들어와 주셔서, 별거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시간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훈정이 형 음원 나온 거 아시죠? 축하. 노래 너무 좋죠? 고은정 바보. 훈정이 형 없죠, 여기? 고은정 바보, 이 멍청이. 손태진 더 멍청이. 이별이 엄청. 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